좋아. 우리 집은 처음이지? 여기 너네 집이야? 우리 집이야. 별로다? 별로다? 너 생각보다 소년적이구나. 어? 그래, 감성 있지. 좋다, 집. 그렇지? 야, 내가 장소 제공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좀 조별 과제는 알아서 좀 해주라. 푹 끼고 있네. 야,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다 말한다. 아, 얍시러워, 진짜. 조용히 하고. 야, 맞다. 이 앞에 떡볶이집 생겼더라?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어, 갑자기. 가지고 오빠인데? 빨리 끝내고 먹으러 가자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럼. 정규 과장님이 빨리 끝내주시겠지. 그럼 왜 찍어? 시작하자. 뭐. 그래. 아이디어는 있지? 네. 다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짜웠어? 웃기고 있네, 야.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고. 야, 라오노. 너 그거 알아? 한국대 웹툰 특기자 전형 생긴 거. 갑자기 한국대 이야기? 근데 한국대? 한국대. 한국대? 한국대? 공모전 입상하면 수시에 특전 있대. 야,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고 그림 그려서 대학이나 가. 너 농담이면 넌 죽어. 농담 아니면 확실해? 너 죽어. 확실해? 확실하지. 아니, 알았어요. 확인해보자 내가. 너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라우노. 맞아. 갈 수도 있잖아. 너는 공부든 그림이든 한국대는 못 가. 그러니까 갈 수도 있잖아. 아, 승민, 그래? 내가 잘못 들을 뻔했는데.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지. 내가 너 이만 후회한다. 내가 한국대 간다.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지?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야, 근데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TV를 한 10분 정도 봐야 될 것 같거든? TV 좀 보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알았지? 우리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진짜 공부 안 해. 속보입니다. 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력 폭발 세 명의 배우들이 네이버 아프터뷰에 떴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프터뷰 진행을 맡은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세 분의 이 생활 연기가 완전 그 정말 리얼 그 자체. 야, 너무 잘 봤습니다. 학교 2017의 어떤 작은 에피소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김세정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 2017에서 라은호 역할을 맡게 된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현 씨. 네, 안녕하세요. 현태훈 역할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동윤 씨. 안녕하세요. 학교 2017에서 송대희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정말 세 분 지금 뭐 한창 드라마 때문에 바쁘실 텐데 앞터뷰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V앱 경험은 있으셔도, V라이브 경험은 있으셔도 이 앞터뷰는 세 분 다 처음이실 거예요. 예. 지금 앞에 저희가 핸드폰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핸드폰으로 지금 생방송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댓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올라왔을까? 예쁘다. 일단 예쁘다가 있습니다. 갓세정. 세정이. 드라마 잘 되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이서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세정이 파이팅. 그 이모티콘이 되게 하트가 되게 많아요. 하트. 지금 하트 몇 개예요? 김세정 하트. 네. 오, 여기 하트. 어떻게 읽어요? 뭐 세정 화이팅. 노파? 네, 노파님께서 노파. 예. 우리 모두 이번 여름은 학교 2017과 함께 즐기시다 하셨습니다. 아, 좋다. 지금 보시면은 그 접속자 수랑 하트 숫자가 위에 있을 텐데 하트 수가 지금 몇 개죠, 혹시? 212만. 우와! 벌써? 야,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칩시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하트 수가 200만 개면은 역대급인데, 지금 역대 1위 기록이 아닌가 싶거든요. 진짜요? 예. 왜 하트 공략 안 해도 돼요? 예? 하트 공략 안 해도 돼요? 하트 공략, 아, 하시고 싶으면 해줘도 되고. 아니, 이미 나왔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하트가 저희 앞토비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만약에 하트가 행운의 숫자 777만 개를 넘으면. 777만 개를 넘으면 뭐 할까요, 우리? 우리 세종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러면 남자 배우들의 애교 갈까요? 불편하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 아, 좋다. 남자분들이 괜찮으시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행운의 숫자니까
2017이니까 777만 개 넘으면은 남자 배우들 애교에다가 김세정 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같이 세트로. 아, 제가 카리스마 아, 넘치게요? 김세정 씨는 카리스마, 남자 배우분들은 애교.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장동윤 씨, 김정윤 씨 괜찮으신 거죠?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 아프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로 또 세 분을 위한 격려의 글 그리고 드라마에 관한 궁금증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하트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아프터뷰의 첫 번째 공식 질문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이 제일 괜찮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자신 있다. 볼만하다.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정말 자신 있다. 자신. 어떤 분부터 가실까요? 우리 동윤 씨부터 갈까요? 동윤 씨부터. 네. 네. 아, 이거 저는 네. 특정한 신체 부위라기보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아, 특징. 네, 뭐 카메라로 잡히기만 하면 돼요. 어디든지. 네. 예. 작은 얼굴. 아, 이거는 근데 진짜로 네.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어릴 때 되게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너무 그랬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네. 수근수근하고 막 그랬구나. 근데 작다는 거? 네. 얼굴이 작다. 본인보다 진짜. 작은 얼굴의 배우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밀착 클로즈업으로 장동윤 씨의 지금 작은 얼굴을 지금 예,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작으신지 아, 이름하여 덕후캠 네, 덕후캠 한번 덕후캠. 출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뭐라고 왔어요? 아, 이게 화면이 아, 진짜로 이렇게 배우로. 딱 이렇게 나오네요. 네. 쑥 들어가는구나. 그래요. 초밀착 클럽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세정 씨는 자신 있는 부위 제일 괜찮은 부위 어디십니까? 아, 저는 눈 하겠습니다. 아, 눈. 네. 아, 맑고 영롱한 눈 덕후캠 출동합니다. 아우, 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였죠? 빠질 것 같다. 호수처럼 빠질 것 같아요. 눈을 특별히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쌍꺼풀이 굉장히 짙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오해를 받을 정도로 쌍꺼풀이 두꺼웠었는데. 아, 이게 수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20살이 넘고 나니까 이게 네. 엄청난 축복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로 근데 쌍꺼풀이 너무 예쁜데요? 네, 수시로 저희가 덕후캠 출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현 씨도 궁금합니다. 김정현 씨. 아, 예. 저도 예. 뭐 너무너무 자신 있다고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예. 어디죠? 저도 예, 뭐 눈이 눈! 예. 아, 또, 좋습니다. 그나마 또 덕후캠 출동합니다. 어디? 약간 어떤 속쌍꺼풀이 너무 그윽한데요? 아, 예, 속쌍꺼풀 있어요. 예. 아, 자랑스러운데요? 예. 속쌍꺼풀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위를 이제 오늘 아프터뷰 약 1시간가량 이제 방송하면서 수시로 여러분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불시에 막 클로즈업을 저희가 할 거예요. 아, 그냥 얘기 없이 그냥. 네, 얘기 없이. 갑자기. 아, 다른 부위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위도 아, 이 부위만요? 그러니까 눈이라든지 이 작은 얼굴 갑자기 얼굴이 커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뜨고 있어요. 자, 덕후캠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는 이 배우의 이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수시로 덕후캠 또 출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터뷰를 찾아주신 세 분과 함께하는 식상하지만 뻔한 질문, 꼭 해야 되는 이야기만 드려보는 시간, 이름하여 뻔한 토크 시작합니다. 빠밤. 빠밤. 자, 학교 2017의 주인공 세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제가 드려야 되는 뻔한 질문은 아무래도 학교 2017 드라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인터뷰하시면서도 많이 받으셨던 질문일 거예요. 예, 지금부터 한번 질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 KBS 새 월화 드라마 학교 2017 어떤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훈이가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김정현 씨가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저희 학교 2017은요 지금 2017년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에
부작용 혹은 이점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고등학교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학창시절을 지나왔던 사람들 혹은 앞으로 겪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추억거리 그리고 친구와 친구들 간의 우정 얘기들이 함께 담겨있는 그런 풋풋한 드라마입니다. 네. 야, 이거 홍보팀이다. 홍보팀 말씀 너무 잘하신다. 이야. 맡으신 역할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이 맡으신 역할 주인공 세 분은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지 지금 팔뚝이 지금 덕후캠 출동하고 있어요. 근육 한번 살짝 누구 근육이죠? 김정현 씨. 근육이었던 거. 아우 좋습니다. 아우 남성미. 아우 상남자.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2017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면 각각 나의 캐릭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세정 씨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은호 같은 친구는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친구예요. 280등에 성적이 6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가겠다는 엄청나게 큰 꿈을 꾸는 친구인데 네. 사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꿈은 크게 꿀수록 좋다. 그래야 꿈이 깨졌을 때도 조각조차 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조각을 위해서 꿈조차 정말 크게 꾸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고등학생이지만 굉장히 밝고 귀엽고 상큼한 친구지 않나요? 아 그럼요. 사랑스러운 친구죠. 네. 그래요. 되게 긍정적인 캐릭터. 부분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실제가 싱크로율이 가장 긍정적이니까. 그죠. 약간 싱크로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명랑하면서도 결코 얄밉지 않은 굳이 표현하자면 캔디의 어떤 캔디 이미지와도 닮아 있는 듯한 라은호. 모르죠? 캔디? 캔디가 외로워도 슬퍼. 예. 아니 이 친구는 외롭진 않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김세정 씨와 싱크로율이 굉장히 닮은 듯한 라우노 캐릭터 소개해 주셨고 장동윤 씨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저는 금도고의 전교 회장이자 일명 이제 엄친아로 불리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마냥 이렇게 사랑받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연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극 중에서는 학교 2017 내에서는 공부도 제일 잘하는 네. 전교 1등으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예. 네. 역시 싱크로율 비슷한가요? 공부를 뭐 잘하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도 엄친아가 맞고요. 그래요? 알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다른 점은 실제의 그 대일한 친구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훨씬 더 장난기가 많은 그런 오빠입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네. 그래요. 먼저 송대희 캐릭터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좀 닮아있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네요. 맞아요. 모든 배우분들이. 예. 그렇다면 우리 김정현 씨가 맡은 역할 어떤 저는 캐릭터죠? 현태훈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현태훈? 어떻게 보면 싸가지도 없고 오만하게 보이고 약간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사연 때문에 어떻게 감정이 표현돼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인물인데 아마 보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비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풀어지면서 좀 마음이 가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반항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네네, 사연이나 이유가 좀 좋습니다. 김정현 씨의 캐릭터 현태훈 역할도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씨도 현태훈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요? 네. 엄청 닮아 있어요.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선배님 자체가 평소에는 되게 자상한데 대사를 칠 때 약올려야 되는 대사는 진짜 사람을 정말 엄청 잘 약올려요. 그래서 와 진짜 오빠가 한번 맘 먹고 약올리면 엄청나게 약올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서운 분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이 칭찬인 거죠? 네, 약간 칭찬입니다. 욕찬 느낌이네요. 칭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실제 말투나 뭐 극중에서의 말투나 또 비슷한 부분들이 서로 워낙 친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캐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뻔한 질문 제가 하나 더 가볼게요.
진짜 많이 받으셨던 질문일 텐데 학교 시리즈가 벌써 7번째예요. 아, 예. 네,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또 전작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교 2017의 주연 배우 입장으로서 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거 내가 얘기해. 학교 시리즈 자체가 7번째잖아요. 그쵸? 7번째고 흥행이라는 되게 좋은 어떤 흥행을 많이 했던 컨텐츠인데 사실은 그런 거를 흥행을 따라서 생각하기보다 되게 저희들끼리 다 신인이기도 하고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되게 열심히 만들어가는 도중에 그 흥행이라는 게 좀 약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선물처럼 올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드라마를 하는 것 자체가 흥행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후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은 부담보다 저 스스로는 부담보다는 동료들이랑 어떻게 좋은 드라마를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시청자분들이랑 좋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학교 시리즈의 어떤 뭐 스타 등용문이라는 그런 거의 생각보다도 이제 학교 2017 우리 이 자체로? 드라마 자체가 가지는 어떤 차별점?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멋진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흥행이란 거는 따라오는 어떤 결과적인 부수물이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배우들이 뭐 흥행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드라마 몰입에 주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 그래요. 아주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교복을 입었을 뿐인데 어떤 그 중견 선생님들의 어떤 연륜을 느낄 수 있는 예, 깨달음이 아주 많은 우리 배우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피해갈 수 없는 뻔한 질문인데 이제 기존의 시리즈랑 학교 2017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다른 점은 이제 시대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김세정 씨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역시나 학교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가장 겹치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역시나 포함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차별성은 이제 2017년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으로서 가장 크게 컨텐츠를 자리 잡고 있는 게 은근히 웹툰이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웹툰. 네, 그래서 옛날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광고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행거리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오르기 힘들다는 실시간 검색어에도 매일 오를 정도로 맞아요. 웹툰이 그치. 요즘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만의 새로운 점은 X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X? 네. 사실 학생들로 보면 히어로, 선생님들로 보면 문제야 인 거죠. 뭐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한다던가 되게 많은 일들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히어로 이런 친구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누군지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밌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재밌겠네요. 어떤 지금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한 청춘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김세정 씨 윙크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아 제가 눈을 찝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한쪽 눈만 이렇게. 그래.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기 위해서 배우분들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직접 한번 어필을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부터 갈까요? 떠오르시는 대로. 동유 씨. 일단 저는 뭐 일단 드라마가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정이 또 바빠지고 이러다 보면 밤샘도 해야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도 짬짬이 이제 시간 날 때 많이 하고 예. 네. 좋은 것도 많이 드세요? 네? 좋은 것도 많이 드세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는 데 집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체력 관리에 힘쓰고 있다? 네 좋습니다. 세정 씨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웹툰 지망생이다 보니까 네. 그림 쪽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사촌 오빠가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아 실제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빠의 친구분들이 웹툰 작가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도 굉장히 많이 여쭤볼 수 있었고 이렇게 되게 제가 인터뷰를 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도 해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베프인 그 세환 언니 그리고 사랑 역인데요. 네. 사랑이 그리고 태훈이 그리고 뭐냐 대휘 세 명 다 정말 피부가 하얘요. 피부가?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온 피부에 토너 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하얗다 보니까 제가 난감할 정도로 하얀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 많이 봐주세요. 그래요. 어떤 피부톤 보정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엄청난 노력이네요. 김정현 씨도 뭐 남다른 노력하고 계세요? 저도 뭐 다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잠을 되게 좀 못 자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빡빡하고 전체적으로 대희 씨도 그렇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나서 제일 많은 약들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도 건강 때문에 거의 뭐 하루에 한 7알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 7 종류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뭐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쭉쭉 세 보니까 한 7개 정도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안 먹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좀 약 기운 때문에 열심히 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 네네. 이제 주연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대사량이나 그쵸. 소화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잠을 줄여서 계속 대사를 보고 대본을 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을 챙겨 먹는다. 예. 제2의 신현준 씨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아무튼 뭐 드라마가 완주하기 위해서 네. 건강을 챙겨야 되는 어떤 주연 배우들의 숙명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예. 무탈하게 아프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뻔한 질문은 뻔한 질문인데 조금 형식을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테이블 위에 주사위가 아마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예. 주사위를 직접 굴리셔서 나온 숫자만큼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1이 나오면 한 글자, 2가 나오면 두 글자, 3이 나오면 세 글자. 자, 어떤 분부터 굴려보실까요? 오버부터 동윤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잘 굴려야 돼요. 잘 굴려야 돼요. 만약에 바닥에 떨어지면 저희가 카메라로 잡아볼게요. 네. 아이고. 자, 또로로로 굴러갑니다. 몇이 나왔죠? 보여주실까요? 4 나왔습니다. 4, 좋습니다. 행운의 4! 행운의 4! 네 글자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글자. 아, 첫 번째 질문은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이번 작품으로 처음 보시는 거죠, 세 분 다? 네.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네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굴렸으니까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예쁨, 착함? 예쁨 착함 우리 침세정 씨 말씀이시죠? 예. 부끄러웠습니다. 예쁨 착함. 네. 예쁘고 착하다. 그걸 처음 보자마자 바로 느껴졌어요, 동윤 씨께서. 지금 세정이를 위해서. 네. 느껴졌죠, 예. 너무 와닿았어요. 진심으로 말씀해주세요. 바로 이제. 네. 느껴졌죠. 보자마자 느껴졌어요. 착함, 예쁨. 예쁨 착함. 예쁜 거면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었고, 네. 바로 또 그날 이제 착하다는 것도 느꼈고, 좋습니다. 우리 김정현 씨도 그러면 김세정 씨 첫인상. 저는 딱 보자마자, 와, 김세정. 오! 네. 네. 사실 김세정 씨 싫어하는 남자들이 없거든요. 뭐 10대, 20대, 30대. 네. 원래부터 팬이셨어요? 아, 뭐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팬이었죠. 팬이었고 약간 신기했어요, 약간. 아, 그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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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는 왜냐면 다 신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앉아있고 그런데 김세정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촬영 나가면은 막 초등학생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네, 되게 막, 와 김세정이다 김세정이다 저 옆에 지나가도 네. 김세정이다 약간 이런 정도로 치이고 네.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김세정 씨는 우리
두 분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네 글자로. 네. 아, 네. 동윤 씨의 첫 인상. 사실 얼굴 작다. 아, 얼굴 작다. 네. 사실 같은 여자로서 옆에 서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진짜 소두시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작아요.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아, 너무 얼굴 작으신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쪽은 너무 하얘. 김정현 씨 너무 하얘. 네, 네 글자로. 그래서 쌍방으로 너무 뭐랄까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얼굴도 작고 얼굴도 피부도 하얗고 나는 네. 어떡하지? 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솔직한 첫인상인 거죠. 어떤 네. 외모적으로 너무 잘생기기도 했지만 어떤 고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여배우로서 어떤 걱정도 됐다는 사실. 네. 아, 좋습니다. 네 글자로 아주 재밌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김정현 씨가 한번 굴려주실까요? 아, 예. 네. 자, 주황색으로 갑니다. 또르르르르. 아, 1!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맞죠? 제일 어려운 거. 방금 손가락 1이 나왔습니다. 네, 1. 열심히 했는데. 1. 자, 네. 질문 갑니다. 아, 정말. 첫 만남의 순간은 기억나시고 네. 첫 촬영의 순간도 기억나시죠?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학교 2017 첫 촬영 날 어땠습니까?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아, 이거 좀 어렵죠? 세정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부터요. 네. 네. 큐. 오. 오, 어떤 의미죠? 지금 상대 배우의 연기에 놀랐다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오빠가 처음에 저를 되게 잘 챙겨줬거든요. 되게 뭐랄까 막 타지 않게 우산을 씌운다던가 먼지가 날리면 이렇게 막아준다던가 이랬었거든요. 속으로 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 김정현 씨 좋습니다. 이 호감도가 급상승되고 있어요. 김정현 씨는 첫 촬영 날 한 글자로 표현하세요. 첫 촬영 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오묘한데요? 드라마 첫 촬영 날, 첫 촬영 나랑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딴 거 학원. 아, 그쵸. 네. 저 첫 촬영 때에 나갔을 때 학원 장면을 찍었었어요. 아침에. 아침에 네. 학원 장면을 찍었는데, 제가 제일 첫 데뷔를 했을 때가 그날도 학원 장면을 찍었었어요. 네. 근데 학원도 되게 구조가 약간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이 내가 처음에 했던 그런 초심을 약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감회가 남달랐군요. 네. 아, 상대 배역들과 첫 촬영이 아니라 저의 첫 촬영이요? 네네, 본인의 첫 촬영. 아,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대신 네. 한 글자. 예! 이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죠? 아, 왜냐면 제가 첫 촬영을 이제 저희 안양에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마침. 오.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어디 가서 꼭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예. 드디어 말을 하네요. 뭐죠? 제가 어릴 적 이게 전과목 학원을 다니다가 노래 학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서. 근데 그 선생님께서 딱 그만둘 때 그랬거든요. 세정아, 네가 정말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못돼 세정아. 네. 세정아, 공부를 해야 돼. 네. 지금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저의 그 어린 양인 중학생인 제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상처가 됐구나. 네. 근데 제가 정말 연예인이 되고 그 학원으로 연기를 하러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야, 네. 좋습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에 그 나의 꿈을 조금 무시했었던 어떤 작은 상처가 됐던 거를 통쾌하게 복수했던 느낌도 들고 네. 나의 성공을 좀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네. 예. 좀 생각보다 꽁하신 건 아니죠? 네? 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세정 씨만의 에피소드인 거죠. 예. 네. 장동윤 씨도 첫 촬영. 저는 첫 촬영 때 이제 세정 씨랑 했는데 네. 칭찬. 야. 역시 이게 힘드네요, 이게. 야. 김세정이. 네. 아, 근데 진짜로 네, 네. 그때 세정 씨도 첫 촬영이었고 저도 첫 촬영이었는데 전부 다 진짜 여유가 되게 넘쳤어요. 여유가 진짜로 그래서 깜짝 놀랐고 역시 갓세정이 괜히 나온 건 말이 아니고 갓세정
갔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예요, 진짜로. 엄지척 그냥 네, 처음 엄지척. 보자마자 진짜. 연기하는 거 보자마자. 네. 아 좋습니다. 여유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 아니 세 분이 진짜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호흡이 되게 좋으시고 진짜 서로 배려하면서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다들 진짜 어색했거든요. 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2학년 1반이 정말 시끄러워질 정도로 진짜 학생들이 있는 반처럼 너무너무 다들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당을 총 두 번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첫 강당 씬과 두 번째 찍었던 강당 씬이 아예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아, 그 너무 친해져서? 네. 어, 아, 좋습니다. 좀 그러니까 작품과 동시에 우정도 생기신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예, 아주 보기 좋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세정 씨가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까요? 네. 네, 한번 굴려보시죠. 자, 몇이 나올까요? 아까 1이 나왔고, 4도 나왔고, 이번에는 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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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문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김세정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 나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아,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세 글자. 다 있어. 다 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되게 이곳저곳 다 출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어딜 가든지. 네. 뜬금없이 얘가 있고 매점가도 얘가 있고 예. 이제 자려고 누우면 또 옆에 얘가 자고 있고 되게 많은 곳에 존재하던 애였어가지고 활발하셨구나. 네, 저는 다 있어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아, 또 그 세 글자로 표현이 되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글자로 또 김정현 씨의 학창 시절. 저는 궁금한데요. 시끄러. 아, 수다스러웠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네. 지금도 약간 좀 미안한데 그 저는 인문계 학교를 나왔어요. 인문계 예, 학교를 예.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를 하겠다고 꿈을 꿨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 되면서 실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혼자서 대사하고 뒤에 앉아서 특기로 준비한 노래 같은 거 계속 부르고 노래 부를 데가 없으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애들 다 학원에서 밤늦게 공부하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좀 자려고 하는데 맨날 노래 부르고 이래서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는 그렇게 지금 계속 그 일 하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렇군요. 시끄러. 그러니까 조용히 공부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김정현 씨 좀 대사 연습, 노래 연습이 시끄러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 아, 그러면 그 시끄러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역시 김세정 씨 갓세정. 아, 좋습니다. 과연 고3 시절 학생들을 괴롭혔던 나의 노래 갑니다. 눈물을 불러야지. 기억나시는 대로 뭐. 아, 부끄럽네요. 예. 아, 요거는 저희가 예정이 없던 건데. 네, 그럼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오, 네. 예, 예. 그대는 어쩌면 그렇게 해맑을 수 있는지. 당신의 그 미소만큼씩 내 마음은 납처럼 가라앉는데 그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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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 분명히 짧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길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아, 진짜. 처음 들어. 네, 아니 근데 그냥 대단하시다. 그냥 가수도 갑자기 시키면 막 두근두근대가 잘 안 되는데 되게 잘하시는데요? 야, 오늘 김정현 씨 하드 캐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아, 좋아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노래 유도를 했던 우리 갓세정 씨 다시 한번 놀랬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동윤 씨 어떤 학생인지 진짜 궁금해요. 세 글자로. 아, 저는 네. 계속 들으면서 평범함? 아, 평범함. 아, 이거 왜 얘기하냐면 예. 사실은 이제 막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싱크로율 계속 말씀하시면서 약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뭐 되게 일치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제가 남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평범했어요. 그냥
그냥 여느 남자 고등학생이랑 다를 바 없는 장난 되게 많이 치고 흔히 볼 수 있는 네. 약간 단순하잖아요 남자 고등학생들 그쵸 남학생들이 뭐 네. 뻔하죠 약간 그런 되게 평범하고 예. 그런 학창생활을 했었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근데 네. 성적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걸로 그러니까요 공부 잘하셨다고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쵸. 아, 그래요. 예.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다면 그래도 성적 정도 좋습니다. 네. 인기 많으셨죠 장동윤 씨 학창 시절에. 네, 남고였어요. 남고지만 그래도 뭐 옆 학교에서 소문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진짜로. 네. 진짜 평범한. 근데 남자들한테도 되게 인기 있을 스타일인데 아,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말도 되게 재밌게 잘하고. 진짜 그래서. 웃겨요. 그래요. 네.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세 분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코너는 여러분들 아주 살짝 당황스럽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난감한 토크 시간입니다. 빠밤. 빠밤. 앞터뷰에 출연하셨던 모든 배우분들이 제일 당황했던 순간이 이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제일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꼭 그래 주시리라 믿으면서 좀 열정적인 상황극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공을 들고 있는데요. 이 공 안에 난감한 상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께 화면을 뚫고 공을 던질 거거든요. 화면을 뚫고. 굉장히 과학적이죠? 예. 우와. 받으신 다음에 뚜껑을 여셔서 그 난감한 상황을 읽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받으셔야 돼요. 네. 잘 받으세요. 자 네. 하나 둘 셋. 오. 진짜 뚜껑 나왔어. 나이스 우와. 캐치. 오. 좋아요. 읽어주세요, 동윤 씨. 네. 눈을 떠보니 아침 8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달려갔지만 이미 등교 시간이 끝나 영락 없이 지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혹시나 싶어 학교 뒤쪽 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던 학생 주임 선생님과 딱 마주쳤다. 이럴 때 당신이라면 흔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각을 피하려고 혹은 지각하기 싫어서 이렇게 월담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분 손 들어주시면 그분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현 씨. 네. 좋아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담을 넘는 척하시면 제가 학생 현태훈이 기억... 아니고 김정현으로 하는 거죠? 아 오케이 현태훈 네.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대로. 네. 자 담을 넘어가세요. 어이. 네 몇 학년 몇 반 누구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름 뭐고? 네 몇 학년 몇 반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고 마 지금 학생이 담을 넘어서. 아 학교를 등교를 하고 이게 지금 네 몇 학년 몇 반이고? 선생님 저 2학년 1반 김정현인데요 늦잠을 자가지고 늦잠을 잤어? 예 선생님 왜 잠을... 늦잠을 잤는데 공부 열심히 하느라 늦잠 잤나? 그런 건 아닌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뭐야 네 알아서 맞겠다는 건가? 예 몇 대 맞을래? 한 대 한 대 알겠다 엉덩이 대라 예 하나 둘 셋 짝! 되게 솔직한 친구네요. 되게 김정윤 씨 스타일대로 진솔한 스타일로. 아,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러니까 예. 선생님들이 지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셔서 예.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멀리서 봐도 이제 선생님들이 저를 아시니까 지각 자주 하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예, 그냥 자진 납세. 예. 그럼 아까 그 맞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안 돼요? 그 상황으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맞는 상황. 예, 맞는 상에서. 선생님, 늦어졌습니다. 뭐 맞을 기가?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네. 네 노래 한 곡 부르면 용서해주겠대. 노래 한 곡 불러보래. 노래 선생님 지금 노래 불러요? 예. 또 새로운 곡. 하나 둘 셋 넷 비 내리는 호남선 맞아 좋습니다 예 김정현 씨가 보니까 되게 막 순수하면서도 되게 어떤 막
남자다우면서도 그런 진짜 매력적인 그 성격이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또 이번에 담 걸렸다가 담 넘어갔다가 걸린 친구 누가 할까요? 네, 저 해보겠습니다. 김세정 씨. 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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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일로 와봐라. 아, 안녕히 계세요. 뭘 안녕히 계세요? 네 몇 학년 몇 반 누구고? 저 병원 가는 중인데. 병원을 가? 어디가 네. 아파서? 감기요. 병원을 갔는데 왜 학교 안으로 넘어가나? 아, 제가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중이었는데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나오는 중이었다고? 와, 이거 뭐 연기 죽이네. 나중에 막 학교 이런 데 드라마 출연할 것 같은데. 어, 설마 그러겠어요. 네 꿈이 뭐고? 아, 저는... 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아, 연기 잘하네. 네 뭐 지갑 흘리고 뭐 이래서 뭐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아, 어떻게 제 생각을 읽으시긴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저 그래. 병원 가는입니다. 네 예쁘니까 봐준대. 병원 가서 얼른 낫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제가 되도 않는 사투리를 써야 되는 건지 지금 미치겠네. 이상하게 컨셉이 잡혔네요. 자, 우리 장동윤 씨도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네. 어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학생이 말이야, 지금 담을 넘고. 쌤, 쌤, 아. 쌤, 저 근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화장실 금방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쌀 것 같아? 일주일 제가 못 갔거든요, 화장실. 간절해 보이지 않는데. 표정으로 한번 보여줘봐.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빨리 가라. 아,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아. 아, 예. 아, 정말. 기승전. 오늘 정말 시대의 명대사가 탄생했어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 아, 좋습니다. 아무튼 뭐 세 분 다 자기 스타일대로 예, 그 상황을 몰면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난감한 상황. 아까 것만큼이나 더 난감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던집니다. 잘 받아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어, 세정 씨. 예. 더 잘 봐서. 뭘까요, 이번에는?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내내 밤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한 당신. 시험 당일 내 가장 절친한 친구가 이번 시험 공부를 못했다며 답안을 공유하자고 애처롭게 부탁한다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한 건데 그냥 친구 한 명이 절친한 친구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와서 답안지 좀 보여달라고, 나 컨닝 좀 하자고 애처롭게 부탁을 합니다.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이냐 가보겠습니다. 어, 김세정 씨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야, 레디 액션. 아, 세정아 나 진짜 엄마 병간호 하느라고 2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했는데 오늘 시험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 답안지 한 번만 진짜. 그래, 지금 그럼 과목이 뭐였지? 어? 과목 뭐였지? 수학. 수학이야? 어. 오늘 국어 아니었어? 아, 뭐야? 얘 봐. 국어 아니었어? 아, 망했다. 아, 대박. 야. 국어 아니었어? 내가 너 보여줄게. 알았어. 아, thank you very much. 아. 이건 역으로 뒤통수 치는 거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예. 아, 저도 생각났습니다. 어, 동윤 씨. 동윤 씨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정현 씨가 한번 애처롭게 부탁을 해볼까요? 네. 네. 자, 갑니다. 야, 동윤아. 나 진짜로. 야, 얼마 전에 그 게임 있잖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알지? 아, 그래. 야, 너 나랑 같이 하는 거 알잖아. 아니, 나 열심히 근데, 준비해놨거든. 어, 근데 뭐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얘기는 안 했잖아. 아, 있어. 그래. 어,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해갖고. 못했어? 너 공부 잘하잖아. 잘하지. 어.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야,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내가 일주일 화장실 못 가가지고 시험 시작하는데 시험 나는 오늘 시험 못 칠 것 같아. 결시하네. 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 아무 말이 없네. 알려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빨리 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가. 미안하다. 알려주려고 했는데 진짜 알려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그러니까. 아, 저기. 아, 대박. 아, 기승전. 아니, 당황스럽네요. 앞터뷰에서 진짜 배우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캐릭터가 생기는데 나올 것 같은 캐릭터는 처음이에요, 지금.
아, 이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순발력이 뭐, 아, 대단들 하시네요, 진짜. 자, 이제 또 김정현 씨입니다. 김정현 씨는 세정 씨가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보여달라고 좀. 자, 큐! 나 하나도 공부 못했는데 보여주면 안 돼? 왜 이러나? 보여주면 안 돼? 왜 애교를 부려? 죽을래? 보여주라. 공부를 못했어? 못한 대로 그냥 해. 보여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 보여줄게! 그만해! 좋습니다. 보여줄게!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김세정 씨 애교 작전이 통한 걸로. 아, 좋습니다. 아니, 진짜 김정현 씨, 근데 김세정 씨 같은 귀엽고 예쁜 친구가 네. 이렇게 부탁하면 진짜 마음 약해질 것 같지 않아요? 안 약해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네. 그 친구가 저를 믿는다면, 어쨌든 한 달 열심히 공부한 저를 믿는다면, 네. 그냥 저 같은 그냥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사실, 왜냐면 실기가 더 중요한 했었으니까 학창 시절에 아, 그렇죠. 뭐 저한테 보여달라고 한 친구도 없었지만 네. 보여달라고 한다면 예.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현태훈이랑은 정말 다른 스타일이네요. 김정현 씨 모습이. 아, 나도 너무 다르게 했나? 아시죠? 예, 위기를 넘어가는 이거를 보시는 이미 좀 수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쪽 방향. 아, 너무 웃긴다. 잠깐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예. 세 번째 상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상황일까요? 김정현 씨가 읽어주시죠. 아침 등교길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복장 단속을 하는 선도부원인 당신. 학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학생이 교복 셔츠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용기 있게 다가가서 복장 지적과 함께 벌점을 줄였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야, 너 나 몰라?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도부원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일진, 좀 무서운 학생이 왜 나를 가지고 지적이야, 단속이야, 왜 나한테 시비야 이런 느낌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도부원으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현태훈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현태가요? 예, 예. 선도부원 어떤 분부터 갈까요? 장동윤 씨부터 갈까요? 아니면 김세정 씨부터? 생각났어요? 전 생각났어요. 그래, 먼저 해. 오케이. 김세정 씨부터 네. 가겠습니다. 김세정 씨가 선도부원이고요. 자, 스탠바이, 레디, 액션! 야, 너 이거 봐. 이거 옷 또 이렇게 입어서 또. 아, 진짜. 누구냐? 아, 꼬라지 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벌점. 꼬라지? 응. 야, 응? 장난하냐? 어? 야, 너 이름 뭐냐? 라은호? 어? 죽을래? 그게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어디 샀어? 너무 예쁘다. 난 살려고. 어디 샀어? 남자 옷이야. 왜 이래? 내 스타일. 네, 옷이 완전 너무 예쁘다. 네. 뭐 줘? 좋습니다. 아침부터 여기까지. 야, 이 김세정 씨의 애교에 일진도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에.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장동윤 씨가 네, 선도부원이고. 시간이 왔습니다. 해주실래요? 자, 현태훈 또 갑니다. 무섭게. 큐. 야, 왜? 잠깐 와봐. 너가 와. 알았어, 잠깐만. 야, 너 이게 옷이 이게 뭐야? 이게 덜 어? 야. 이거 너 뭐야? 네. 이 벌점이야 너. 뭐? 이름 뭐야? 어? 너 내 이름 몰라? 여기 있네. 있긴 있네. 야, 왜 물어봐? 근데 아, 배가 아픈가요? 근데 화장실 가는 줄 알아? 야, 벌점 빨리 매기고 가야 되거든. 나 빨리 불러줘 이름. 벌점 매기고 가야 돼. 화장실 몰라? 급해. 나 가야 돼 지금. 급해? 얼마나 급해? 빨리 이름 불러줘. 얼마나 급하니? 나 벌점 매기고 가야 돼. 제발. 아니, 얼마나 급해 지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알았어. 빨리 좀.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아, 좋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아, 데뷔 이대로 안 되는데. 아, 장동윤 씨. 유행어 되나요?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캐릭터를 오늘 새로 지금 만드셨어요.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현 씨가 선도 부원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요. 네. 저는 누가? 예. 네. 일단 누가? 제가. 장동윤 씨가. 아, 제가. 오케이. 네. 장동윤 씨가 할게요. 큐. 야, 친구야. 너 보니까 2학년이네. 사복 입으면 안 돼. 교복 입고 와야 되는데. 너 이게 사복처럼 보여? 교복은 아니잖아. 이게 교복인데. 그지? 똑같지 않냐? 어? 똑같지 않냐? 아니 사복이잖아. 뭐 좀 부리겠다는데. 야, 뭐 좀 부리면 안 돼? 교문 앞이야. 말로 해. 애들도 많은데. 말로 하고 있잖아. 지금 뭐 때렸냐? 주먹 막 하지 말고. 무서우니까. 야, 일단은 나는 너 이름 적어서 벌점을 줘야 될 것 같아. 벌점? 벌점이야. 5점. 야, 근데. 나 지금 화장실 급한데. 어? 야, 씨. 내가 화장실 급한데, 임마. 어? 무서운 벌점이 중요하냐? 나 진짜 너무 급해. 야, 이름만 얘기해주고 가면 되는데? 아니야, 너 너무. 이름 말할 시간이 없어. 너무 급해. 얼마나 급해? 나올 것 같아. 야,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아, 근데 교복 입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기숙자. 아,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연기들은 정말 잘하시네요, 연기들이. 와, 감탄입니다, 감탄.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상황은 모두 여기까지고, 지금 저는 뭐 어떤 순간적으로 지금 떠오른 건데, 네.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다 보면 막 고백하는 편지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나는 정말 얘를 just friend, 친구로만 생각하는 이성인데,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뭐 세정아,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너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너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막 이런 편지를 썼어요. 되게 막 애절하게. 근데 얘는 친구야. 나는 완전 친구야. 근데 갑자기 걔가 내 손을 잡더니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할래? 라면서 왠지 막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지금 즉흥으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김세정 씨가 지금 여성분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저기 세정아 있잖아, 그 편지 봤어? 사실 편지로 다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나랑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아, 매점 옆에서 잠깐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저 잠깐만, 그 일단은 진짜 고마워. 내가 너무 고맙고 제발 그런 마음을 나한테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 한 번만 제발. 진짜 고마워. 네. 보냈어? 네. 아, 더 이상은 못 보냈어. 아, 네. 이렇게? 아, 네. 끝. 네. 끝. 네. 네. 아, 오케이. 안녕.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좀 붙을까요? 또? 네. 좀 더 가까이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나요? 네. 네. 학교 2017 아프터 V를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영상통화를 받은 만큼 인사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태훈 역할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라은호 역할을 맡은 김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2017에서 성대희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 자, 지금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로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나 아니면 뭐 행동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마음껏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읽어서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소원이나 네. 행동 다 들어주나요? 뭐 이건 뭐 적당히 이제 적당히 할 수 있는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거는 들어주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거를 네.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의하에 하는 거죠? 네, 상의하에. 네. 상의하에.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댓글에서 엄청난 거 발견했어요. 뭐 뭘? 동윤 오빠 생일 미리 축하해요라고. 아, 우리 동윤 씨가 또 그렇죠. 내일이 그쵸? 생일이잖아요.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윤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감동이네. 아, 어떻게 알고 근데 다들. 쓰셨네요. 다들 아시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쪽 뭐냐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말씀해주기 전에 저희 정현 오빠가 이미 알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꼭 축하해주고 싶다 했는데 마침 네.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이에요. 예.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축하를 해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따로 챙겨주실 거죠, 저?
그럼요. 예, 네, 일단. 네. 어, 예, 지금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오. 있는데, 어, 저기, 세정언니, 하트 해주세요. 아재 개그 애들, 아, 아재 개그. 어, 하트. 아재 개그 애들, 하트. 하트. 버전별로 다 있죠? 아. 뭐. 띵, 쫑, 어, 네. 짱. 아. 오늘 그, 제작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제작 발표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데 다섯 가지 포즈를 하시더라고요. 아, 지, 아 진짜 잘했어요. 저는 손 놓고 손 놓고 인사하고 V 하고 끝났거든요. 야, 네. 얼마나 민망한 두세 가지에서 끝나는데 제 앞순서였어 거기다가. 아, 앞순서여가지고 네. 너무 잘해가지고 아, 뒤에가 아, 그냥 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또 어 아까 아재 개그가 있었는데 아재 개그요? 세정언니 윙크 해주세요. 아재 개그? 아, 아재 개그 어떤 걸 해야 되나? 윙크. 네. 네,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아, 못 봤으면 다시 한번. 아, 왜 갑자기. 못 봤으니까 다시 아재 개그가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아재 개그요? 아재 개그 하나 없을까요? 아니면 아재 개그? 아재 개그가 뭐 있죠? 아재 개그. 아, 아재 개그. 아저씨군. 그거 그런 거. 이제 모래가 울면? 모래가 울면? 모래가 울면? 모래가 울 알아요. 이런 거 아재 개그. 어차피 예. 오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해달라고 하죠. 아니, 아니 뭐, 그러니까 대휘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 말, 너 말. 아, 나 봐. 어, 네. 아 그럼 형, 형 아재 개그 아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네.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나 할 수도 있지만, 네. 할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아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또 뭐 했어요? 뭐야? 팔씨름 하자. 팔씨름 배트. 제가 진짜 팔씨름은 이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팔씨름. 네네네. 모두 사투리 해주세요. 어. 사투리요? 아, 사투리를 할까요? 어, 해볼까요? 사투리요? 울산. 아니요 대구. 아 대구. 형 대구. 부산이잖아요. 어 여기는 대구고 저는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를 이제. 다 경상도 여기는 전라도고. 아 전 전라도가. 아니 전라도가. 네. 아, 여기 전라도가. 대구 아이가. 오. 엄마 돼지국밥 물어봤나? 돼지국밥? 돼지국밥은 부산이지. 대구에도 있다. 뭔 소리야? 대구에도 있다. 있는데 부산이지. 음식은 전라도에. 네 음식은 전라도입니다. 음식은, 네, 음식은 니는 사투리 별로 안 쓰네? 맞아요. 어. 사투리 아. 쓰다니까 지금. 아 저는 사투리 잘 안 써서요. 네. 네. 어, 네. 자 그럼 또 이제 은호야 노래를 노래 좀 하자. 근데 노래 어. 나 노래는 어. 뭐 노래요? 노래 뭐 있을까요? 노래. 저는 꽃길 너무 좋던데요. 아, 꽃길이요? 아니면은 구구단 노래 어때요? 나 같은 애. 그 노래요. 아. 난나 같은 애. 난나 같은 애. 어때? 이거요? 어, 방금 춤도 추신 거예요? 저 아, 자체적으로? 아, 그렇죠. 그럼 살짝 한번 춤도 같이 섞어서 한번 볼까요? 아, 아니면 오 좋다 좋다 학교니까 저번 학교 시리즈에서 정말 핫하게 나왔던 아, 혼자라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네. 어 진짜 완전 좋죠 그걸 불러주신다고 눈 감고 해야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진짜 한번 눈 감고? 네 가사가 뭐지? 뭐였죠? 가사가 뭐였지? 허밍으로 합시다 네 어, 아실 거예요 다 네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가 있잖아 야, 네. 와 근데 진짜 힐링됐다 진짜 어 완전 진짜 창피하다 나 아까 노래 불렀는데 아 뭘 해 나도 힐링 됐어요 네. 근데 진짜 힐링 아 근데 진짜 진짜로 목소리가 노래 진짜 되게 이런 노래랑 잘 아니 근데 어울린다. 직접 들어보니까 원곡보다 훨씬 좋아 대박이에요 여러분 어. 갑자기 아 진심으로 눈 감고 아, 들어 대박이다 네, 네.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노래를 듣고 싶으시다면 네, 아이고 맞다 오빠님이었죠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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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네. 네. 두 남자의 또 시청률 공약 넘으면 아. 공약은 이거 사인해 저희, 달라고 네. 저희 얘기 아까 했었는데 네, 네. 금요일 밤이었나요? 금요일 밤 금요일 밤에 예, 연예가 중계를 보시면 네 저희 시청률 공약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번 얘기할까요 어차피 근데 제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학교 2013이 어쨌든 제일 높게 나와서 15.8%여서 저희가 16%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학교 2017이니까 네. 1%만 올려볼까요? 아 그럴까요? 저도 사실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017이니까 17%가 되면 사인회를 해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이제 저희가 아까 공략한 거예요. 네, 공략한 게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수험생 그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럼 거기에 뭐 저희가 사인을 좀 담아서 사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방문을 하는 거 방해가 안 된다면 방해가 안 된다 방해 안 된다 공부하시는 네. 방해가 안 된다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수험생분들을 응원하는 네. 것으로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뭐 어 올라오네요 학교 OST 김세정이 부르자 이런 노래 하나 생기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좋겠네요 노래도 정말 좋았거든요 아 맞아요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아, 아 어머, 자꾸 이제... 제가 피하려고 하는데 피해지지가 않는데요 사실 하트가 777만 7개가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꾸 두 분의 애교를 원하시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지금 몇 개죠? 저희 애교요? 네 예, 그러면 일단 저희 애교로 마무리를 해서 영상 통화를 마무리 해볼까요? 저희 예, 그렇게 할까요? 한번 짧게 아, 진짜 어떡하냐 짧게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애교라고 생각하신 아, 조금 근데 팁만 되게, 줘 팁만 팁이요? 어떻게 좋아요 팁 어 하긴 여자의 애교와 남자의 애교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럼 되게 짧고 강렬하게 학교 2017 안 볼 거야 이렇게 아. 되게 귀엽게 형도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먼저 맞을게 아, 네. 너 학교 2017 안 볼 거야? 이렇게 진짜 미치겠다 너 학교 2017 안 볼 거야?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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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까이 오시죠 아 너 아! 아 미안해요 너 학교 2017 안 볼 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영상통화를 아, 마무리를 힘드네. 하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영상통화는 끝나지만 그죠? 네. 저희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네. 안 불구야? 네. 아, 예. 네, 안 불구야? 정말 귀여운 애교 마무리로 봤습니다. 네, 어렵네요. 애교가.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V앱을 그래도 좀 해봤었어서 그나마 팬분들과 어쩌지? 소통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그래도 이번 V앱이 거의 처음이시지 않나요? 처음이죠, 처음. 완전, 네, 완전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아, 그럼 완전 어땠는지 소감 좀. 아 저는 긴장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긴장됐는데 아, 재밌어요. 재밌고 막 댓글 보면서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동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방송이었다라는 생각에 막 덜컹 하는데. 네, 되게 재밌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GV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뵌 적은 있는데 얼굴을 못 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걸 보고 계시나? 저도 나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감도 안 나오고 네. 지금 뭔가 실수를 했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나올 가서 나올 것 같다 네, 네, 네 지금 뭐 딱히 지금 막 머리가 새하얘지고 있어요. 지금 생방송이었구나 이러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V앱을 해본 적은 많지만 After V 자체는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실 비슷한데 뭔가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전 늘 이제 저랑 같이 하던 동료들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제 다른 또 동료분들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또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케미가 좀 많이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 대한 그런 궁금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네. 그런 거를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마무리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인사 멘트 한번 하고 한마디씩 끝나는 걸로?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 먼저? 네. 18 고등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학교 2017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17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 월화 드라마 학교 2017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들 잊지 마시고 예.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월요일 날 학교 2017로 배위 그리고 은호 태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입니다.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손인사. 네, 그럴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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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음 주면 해요? 어떻게 대박.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어떡해. 내가 더 떨려. 진짜. 본방사수. 안녕. 본방사수. 본방사수. 본방.